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가상자산 관련 우리 관련 업체 또 종사자 투자자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들 번잡하게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현재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렵고 또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이제 꼰대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기회 부족에 따른 이 극심한 경쟁 그리고 이 갈등과 분열 그리고 고통 절망에 대해서 저도 노력하긴 하지만 아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분들 본인들의 그 고통에 비하면 실제로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이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또 그 지향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또 우리 세상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인 불로소득, 소위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해서 소수의 권력자들과 또 이 권력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독점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들은 자산 축적의 기회로 만들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들을 국민들에게 저항 없이 완전하게 이제 환수해서 돌려드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제도 범위 안에서 만들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개발 이익의 몇 퍼센트를 국가에 반납해라라고 하면 이익이 없다고 다 비용을 부풀리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익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죠. 또 이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민간 개발 이익을 그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제도를 민간 개발에 유리하도록 하고 심지어 공공 개발을 하겠다는 LH나 성남시를 압박하고 강요해서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일부 나누면 또 그에 대해서 본심은 왜 공공이 환수했냐인데 이제 겉으로 내세울 때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왜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말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송영길 대표님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고민한 결과 결국은 개발, 이 대규모 택지 개발 또는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제 그게 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일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아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황대다.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를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뭐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 가상 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서 이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때도 아마 비슷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조개 껍데기 뭐 주워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종이 쪼가리 화폐라고 하는 지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용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고 권위라고 하는 걸 부여하니까 모두가 믿고 거래하면서 이제 교환수단이 됐던 거죠. 근데 교환수단은 교환수단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추가의 자산을 창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소위 기축통화국들이 누리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자산도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미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또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걸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 가상자산들이 실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거래 규모가 뭐 코스닥을 넘어서고 또 이걸 보유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 그 외국의 가상자산을 다 구매해야 되고 초기에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또는 개발했던 측은 이익을 보지만 우리 국부는 유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미 열리고 있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만 하고 규제만 하고 막기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리도 없고 결국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는 한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또는 전 세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그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정상화해서 뭐 부당한 기만 행위나 또는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를 또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인데 이 신세계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고 계시지만 좀 전문적으로 적응하고 설계하고 또 길을 만들어 나갈 전문 인력들도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양성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걸 마치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세 제도에서도 불이익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또 일종의 국가적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역시 가상자산 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속하게 보호보다는 과세를 좀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실망하고 또 어쩌면 원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언제부터 할 거냐 두 번째는 세율의 문제라든지 또는 기초공제 금액의 한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이미 일부 발표도 하고 입장도 낸 것 같은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250만 원부터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저희도 정책 판단에서 우리 유동수 TF팀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 관심 많으신데 과연 과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어떻게 시장을 보호하고 투자를 보호하면서 거기 더해서 우리 자체의 가상자산을 자산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가상자산도 또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인이 K코인 뭐 이런 이름으로라도 한국의 가상자산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문제나 또 뭐 과세 등등의 이익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얘기들도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그걸 빠르게 적응해서 쫓아가고 또 선도하는 집단이 있고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면서 계속 새로운 세계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했던 그 집단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일선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오늘 많이 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도 우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뭐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이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또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